자, 102번. 102번을 보겠어요. 얘가 7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 그럼 얘는 지금 자연상수와 로그, 자연로그 이게 둘다 섞여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형태는 어떻게 된다? 리미트 x분의 2의 x-1은 1로 간다. 그죠? 그 다음에 리미트 얘는 1 더하기 x, x분의 1의 형태는 2로 간다. 이런 형태를 꼭 기억하세요. 앞에 이게 ln 있으면 얘는 ln 2니까 1로 가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돼? x가 0으로 갈 때, 얘도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종종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2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0의 무한대의 꼴이 항상 2가 되는 거니까, 요런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반드시 요 형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102번 문제에서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리미트 1-2의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ln 1 플러스 x. 요렇게 식이 써 있죠. 그럼 이걸 조금,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좀 어려우니까 얘를 좀 식을 나눠주겠어요. 어떻게 나눠주냐면, 리미트 1-2의 ax 플러스 b승 곱하기 ln 1 플러스 x 분의 1.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바꿔주면 얘는 분모 분자에 뭐가 필요하니? 얘가 지금 x분의 1 이렇게 들어야 되니까 곱하기 x분의 1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러면 분자에도 x분의 1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뭐가 필요해? 얘는 좀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를 빼면 마이너스 이렇게 묶어서 2의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렇게 수를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럼 분모에 뭐가 필요해? 얘가 얘랑 똑같은 ax 플러스 b가 필요하다. 그럼 얘가 없던 애잖아. 그러니까 곱하기 ax 플러스 b를 해주는 거죠. 식을 한번 다시 쓸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리미트 x는 0보다 클때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주고 곱하기 ax 플러스 b분의 2의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를 맞춰줄 수 있죠. 이 부분을 그대로 쓴 거예요.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를 이렇게. 그럼 이 뒷부분도 얘도 지금 이게 다 곱하기는 거야. 칸이 없어서 선생님 밑에다 쓰는데요. x분의 1분의 x분의 1 이렇게 되고 얘는 ln 1 플러스 x 이렇게 된다. 얘는 곱하기 1이니까 뭐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서 얘를 이렇게 안 쓰고 x분의 1 이렇게 되면서 얘가 2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1이다 전체가. 그러니까 얘는 그냥 x분의 1의 값이 나오네요. 그래서 x분의 1 이렇게 내려오고 얘는 뭐가 나와요? 얘는 1이 나오죠. 그래서 a, b 몰라도 그냥 1이 나와. 모양을 맞춰줘서. 그러니까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돼서 리미트 x는 0으로 간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또다시 보니까 식이 어떻게 돼? x분의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 이런 형태죠. 분모가 0으로 가니까 얘도 0으로 가야겠지. 0분의 0 꼴이잖아. 그죠? 이런 형태니까. 아, 그래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에다가 x에다 0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돼야 되는구나. 그럼 얘는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b는 0이네. 그래서 b는 0이네. 네, b가 0이면 x 이렇게 약분되니까 결국 극한값은 마이너스 a라는 값이 나온다. 근데 얘는 뭐가 나왔어? 얘는 7이라고 나왔네. 아,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a가 7이니까 a는 마이너스 7이다. b는 0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요, 그냥 두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7의 값이 나와요. 자, 이 식에서 어떻게 했죠? 2의 지수가 이렇게 나타난 것은 뭐 친절하게 1까지 붙여줬으니까 이렇게 나눠서 2의 지수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자연 로그 이렇게 나눠서 모양을 맞춰서 식을 변형시킨다. 그죠?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세요.